5억을 빌리면 이자만 9억, 10억을 갚아야 합니다. 규제가 아무리 풀려도 대출 차주다. 고금리 때문에 운다가 아니라 절망 속에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5억을 빌렸는데 15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6.5% 시중금리면 5억 대출할 때월 이자만 190만 원대라고 합니다. 뭐 190만 원만 되면 다행이죠.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뉴스는 2022년 11월 뉴스입니다. 지금은요, 이때에 비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훨씬 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6%의 주택담보대출 40년 원리금 상한이다라고 하면 5억 원을 빌리면 평균 월이자가 171만 원입니다. 근데 원금까지 같이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275만 원. 근데 이게 이자가 6%가 아니고 7%가 되고 8%가 되면요, 그냥 이자 10억 넘어가는 건 1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가 6.5%가 되면 매월 원리금이 275만 원에서 293만 원 되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이자가 6%일 때 8억 2천이었는데 6.5% 되니까는 9억이 돼버리죠. 그러다가 뭐 이게 6.5%가 아니고 7%면 대략 뭐한 310만 원쯤 될것 같고요. 이자는요, 한 10억 가까이 되겠죠.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많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2015년만 해도 가구당 부채가 6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은요,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뭐, 대한민국의 정부는 부자들 감세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서민들에게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든 그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교통요금, 뭐, 밥값, 과자값, 모든 것들을 다 떠넘겨서 시장 원리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냥 계속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정부는 보통 사람들,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서민들에게는 경제 폭탄을 터뜨리고 부자들에게는 계속 감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들입니다. 윤석열, 추경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는 사악한 관료입니다.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놈들입니다. 2022년 1-3분기 1분위 소득의 20%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189만 원. 연금하고 세금 다 떼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160만 원. 2021년보다 4만 원 올랐지만 소비 지출은 10만 원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가스하고 전기가 번갈아 가면서 폭탄을 터뜨린 거죠. 가스 요금은 작년에 4번 올랐고 1.5배 정도 올랐답니다. 겨울이 돼서야 그걸 실감한 거죠. 가스 요금이 1월에 12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던 거죠. 가스 요금 10만 원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전기 요금은요, 전기 요금대로 또 올랐죠. 지금의 정부가 뭘 얘기합니까? 서민들만 죽으라는 겁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이 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타격이 더 크죠. 식세도 올랐죠. 점심밥값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대출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자는 뭐 6, 7%까지 이제 가던 거죠. 이제 전세대출 2억 원이 월 이자만 100만 원입니다. 이제 저축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러시아발 원자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1년간의 서민 경제 악화는 정부의 정책 탓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통화 정책을 쓰는 와중에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 논리만 얘기하고 있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지만 뭡니까? 그냥
민영화를 가기 위한 개수작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겁니다. 고유가 고금 리때에 막대한 이익을 누린 정유사하고 시중은행은 초과 이익을 내고 있는데 횡재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려고 하죠. 누가요? 정부하고 여당에서요. 그들은 절대로 재벌 대기업들이 부담을 더 않는 걸 싫어합니다. 왜? 나중에 자기들이 정관예우로 탄탄한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걸 대기업 재벌들이 보장해주고 있는데 대기업 재벌가들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리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각종 세금들로 대기업들 발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뭐 기술을 가져야 된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대폭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대기업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더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집을 봤잖아요. 시장주의와 낙수효과를 향한 맹신이 안 꺾일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한 번만 하고 마는 사람인데 뭐 어쩔 거냐 이러면서 막장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